스파틸링 브러시툴은 스팟이라는 건 일부분 이렇게 집중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 뭐 이런 느낌이랄까.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면요. 자, 이 얼굴에 점이 좀몇개 있죠? 예, 점 제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넓은 부분에서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좁은 부위, 예, 작은 부위에서 예, 사용하기 좋은 툴인데요. 자, 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세요. 점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예, 훌륭한데요. 예. 또 다른 점도 한번 해보세요. 훌륭하죠? 예, 어휴, 포토샵 클릭 몇 번으로 점을 다 제거했네요. 예. 자, 이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은 범위가 넓지 않은 곳을 예, 복원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예. 자, 복원의 원리는 뭐냐면요. 내가 클릭한 곳에 있는 주변과 다른 이미지, 뭐 잡티라든가, 뭐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변 색과 동화시켜주는 효과입니다. 주변 색과 동화시켜주는 효과예요. 거의 깜쪽같이 변하죠? 그죠? 네, 거의 깜쪽같이 변합니다. 그, 증명사진 할 때, 요즘에는 증명사진 찍으면 다 포토샵 작업해주잖아요. 일일이. 예, 그래서 여러분 잡티 제거할 때다 이거 갖다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좋죠? 예. 자, 스팟. 예, 이거 말고 없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는, 자, 힐이라고 되어 있는, 자, 애기, 페이스 페인팅한 애기 사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페이스 페인팅한 애기 사진인데요. 자, 이 애기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뭐로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페이스 페인팅을 했는데요. 자, 요거를 좀 지워주고 싶어요. 예, 지워주고 싶어서 스팟 힐링 브러시 툴로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요. 자, 뭔가 자꾸 조금씩 남으려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요런 것도 가능해요. 스팟 힐링 브러시 툴가 꼭 클릭만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드래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로도 사용 가능한데요. 잘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 말고 딴 툴을 이용해서 얘를 제거해 볼 건데요. 자, 스팟 힐링 브러시 툴은 주변 색과 다른 색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툴이라고 하면은, 복원해주는 툴이라고 하면은, 여기 힐링 브러시 툴, 반창고 모양의 이 힐링 브러시 툴은 어떤 효과냐? 깨끗한 피부를 손상된 피부로 덮어주는 피부 이식 같은 효과예요. 피부 이식 같은 효과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자, 이 부분은 좀 깨끗해요. 그죠? 깨끗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손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피부를 떼어다가 여기에다가 덮어주는 효과예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내가 데리고 올 깨끗한 피부의 지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선택된 지점을 여기다가 덮어주는 겁니다. 선택된 지점을 여기에 덮어주는 건데요. 자, Alt 한번 눌러보세요. Alt. 자, 이때 마우스 모양이 뭐로 변했냐면요. 그, 총쏠때 표적, 타겟처럼 생겼어요. 맞나요? 네, Alt를 눌렀더니요. 마우스 모양이 표적처럼 생겼죠? 타겟이에요. 자, 내가 이 부분을 가져와서 얘를 덮어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을 깨끗한 부분에다 이렇게 놓고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시고, 자, 이제 마우스를 놓으시는데요. 자, 마우스를 놓고요. 자, 지금 이 개가 그려있는, 페이스 페인팅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다가, 요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십자가는 아까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지정했던 부분에서 움직이고요. 그죠? 마우스 커서는, 자, 페이스 페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됐나요?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복원이 불가능한 곳을 이 힐링 브러쉬 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힐링 브러쉬 툴,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배울 패치 툴도 같은 원리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깨끗한 피부를 다른 곳에다가 이식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타겟을 다른 곳에 잡았다, 깨끗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Alt 누르고 이 눈에다가 제가 타겟을 잡아 보겠습니다. 타겟을 잡고요, 이마 사이에다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눈이 이마에 하나가 더 생겼죠. 그죠? 자연스럽게 타겟 지점에 있는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옮겨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여기 별을 여기에다도 이렇게 옮겨 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기존 색과 배경색, 기존 색과 옮기려는 색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냐? 네,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최대한 비슷한 부분의 피부에서 얘를 갖다 덮은 거죠. 그죠? 맞나요? 자, 입도 여기다, 아, 여기 좀 그렇다. 네. 너무 이쁜 앤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사용하실 땐 최대한 비슷한 부분을, 깨끗한 면에서 비슷한 부분을 갖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배경 지울, 배경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사용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힐링 브러쉬 툴 해봤고요. 자, 패치 툴 해볼 건데요. 자, 패치 툴은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무슨 모양이죠? 아까는 반창고 모양인데 이번에는 무슨 모양이에요? 모르실라나? 어? 거즈? 거즈가 아니고 천, 이렇게 꼬맨 느낌 아니에요? 그죠? 천을 꼬맨 느낌이에요. 요즘 분들은 옷 찢어지면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 찢어지면 어머니께서 헝겊으로 이렇게 대가지고 무릎에다가, 어렸을 때 무릎에 항상 이렇게 두 겹이 돼 있었어요. 예, 하도 많이 넘어지니까. 자, 이거는 때우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박음질 해가지고 때우는 느낌인데요. 자, 가장 넓은 영역에서 사용하기 좋은 툴이에요. 가장 넓은 영역에서. 자, 청바지 한번 열어보세요. 자, 청바지 패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치. 자, 찢어진 청바지네요. 그죠? 자, 이 찢어진 청바지를 한번 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워주도록 할 건데요. 올가미 툴하고 사용 방법이 같아요. 올가미 툴하고 사용 방법이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 이 패치 툴은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힐링 브러쉬 툴은 Alt 눌러서 타겟 지정한 다음에 덮어주는 거였죠. 그럼 여기에 있는 피부를 여기다 이식해주는 효과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드래그해서요, 이렇게 깨끗한 부분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깨끗한 부분으로 가져가시면, 예, 손상된 부분이 깨끗한 부분으로 어떻게 됐어요? 대체가 됐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옵션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자, 옵션에서 소스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내가 선택한 부분을 깨끗한 부분으로 옮겼을 때, 예, 고쳐지는 효과고요. 자, 반대로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하시면요, 깨끗한 부분을 선택해서, 예, 지저분한 부분, 손상된 부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효과를 쓰는 거예요. 예. 아까 힐링 브러시트랑 비슷하겠죠. 그죠? 자, 근데 요거는
보통 소스를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좀 더 소스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와, 굉장히 쉽게 손상된 부분을 복원할 수가 있구나,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 보니까 실이 하나 삐져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재단선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잘못하면 재단선까지 날아가게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스티네이션을 선택해서 얘를 가져가면은 재단선까지 지워버리죠, 그죠? 그러면 복원하니 못함 상황이 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부분을 소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요, 가장 인접한 같은 모양에다 갖다 넣으십니다. 가장 인접한 얘랑 가장 인접한 재단선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놔보세요. 이렇게 가장 인접한 재단선 부분에. 그러면 재단선 모양과 재단선 모양이 겹치잖아요. 그럼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복원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룻바닥을 딱, 나뭇바닥이 너무 멋있게 깔려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중간에 안 이쁜 잡티가 좀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모양하고 같은 배경을 그대로 갖다가 맞춰 놓으면요, 잡티는 제거가 되고 마룻바닥 모양은 유지가 돼요. 네. 자, 패턴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균일한 모양이 반복되는 곳에서 네, 이런 효과도 가능하십니다. 네. 자, 이 복원 툴만 있으면 솔직히 네, 여러분들 증명사진 여러분이 찍고 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좀 있으면 리퀴파이라는 필터를 배우는데요, 그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아이 툴이라는 영상입니다. 레드 아이 툴, 지금 카메라는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정목 현상이 안 생기거든요. 이걸 이제 정목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옛날 사진기 필름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눈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목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정목현상을 한 번에 제거해주는 툴이에요. 예, 정목현상을 한 번에 제거해주는 툴인데, 지금은 얘가 솔직히 필요한가요? 요즘 찍히는 사진 중에 정목현상 사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레드 아이 툴 한번 찾아보세요. 예, 레드 아이 툴. 그리고 이제 빨간 눈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예, 제거돼요. 쉽죠? 뭐 이건 너무 쉬운 거라, 예,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레드 아이 툴은 빨간색에만 적용이 됩니다. 빨간색에만. 다른 색에다가 암만 해도 까만색으로 안 변해요. 자,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변해요. 그죠? 빨간색 부분만. 다른 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입술도 약간 붉으스름하기 때문에 입술도 채도를 빼주게 됩니다. 자, 레드 아이 툴의 원리는요, 채도 제거 후에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색 채도가 들어있죠? 그럼 빨간색의 채도를 제거하고 명도를 낮춰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 새끼 레드 아이 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예.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다 쓰실 만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원 툴 배웠고, 자, 이 컨텐츠 어웨어 무브 툴이라는 녀석은요, 컨텐츠라는 건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던 뭐 디자인을 하던 간에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 요소를 어웨어 옮길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옮길 때 사용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재밌는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제를 먼저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오픈. 자, 이번에는요, 저 동강자료 포토앱 동강자료 B-1번에 한번 가보시기. 아, B-1번이 아니네요. B-2번입니다.
B-2에 해변 남자라는 사진이 있어요. 자, 동강 자료에 B-2 해변 남자라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찾으셨나요? 한번 열어보세요. 예, 포토샵에서 오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퀴즈. 이 남자는 앞을 보고 있을까요? 뒤를 보고 있을까요? 예,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예, 물이 보니까 뒤쪽에서 흐르고 있죠? 예. 자, 이 이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눈에 거슬려요. 예, 제거하고 싶어요. 예. 이쁜 바다에서 이 남자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아는 거는 패치 툴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패치 툴로 이 남자를, 아이고, 덮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덮어볼게요. 자, 이렇게 덮어봤는데. 네, 엇비슷하게는 됩니다. 네, 여러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여러 번에 걸쳐서. 그죠? 근데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좁은 공간에서 얘를 갖다가 막 넣으려고 그랬더니 네,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를 잘 제거할까 네, 고민을 했는데요. 재밌는 기능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역 선택 툴로, 올가미 툴로, 이 남자만 요렇게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널찍하게 선택하세요. 자, 이 물보라도 같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널찍하게 선택을 해보십시오. 자, 대신 남자 부분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선택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예,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자, 이 남자를 순식간에 예, 순간이동 시켜버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면 영역 채울 때 사용했던 메뉴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여기 메뉴에도 필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에디트의 필 기억나시나요? 에디트의 필. 아, 이거 안 써봤군요. 처음 써보네요. 자, 에디트의 필에 컨텐츠에 보시면 자, 여기 포그라운드 칼라로 필 면 채울 거야, 백그라운드 칼라로 채울 거야 뭐 이렇게 나오다가 네 번째 보면 컨텐츠 어웨어라는 메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죠? 있죠? 자, 컨텐츠 어웨어 선택하고 OK 눌러 보겠습니다. OK 눌렀더니요 에디트에 있습니다. 에디트. 예, 에디트에 필. 자, 우리 컨텐츠 어웨어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싹 사라졌죠? 예, 순간 이동해버렸죠? 저 이거 나왔을 때 이 기능이 CS5에서 처음 나왔거든요? 박수 쳤어요. 예, 정말 박수 쳤습니다. 뭔가 날려버리고 싶은데 이 날릴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예전에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저 형이 아플 때예요. 다리 다쳤을 때랑 목발이 나온 거야. 목발을 날려버리고 싶은데 이거 다 일일이 힐링 브러시 툴로 막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이 컨텐츠 어웨어라는 거가 나왔었으면 목발을 싹 선택해서 제거해버렸으면 훨씬 쉬웠겠죠. 네. 자, 이렇게 일괄된 배경에서 하나의 컨텐츠만, 특별한 컨텐츠만 제거하고 싶을 때 이 컨텐츠 어웨어라는 걸 사용하시면 좋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